그분을 모셔볼까요? 네, 오늘의 게스트 대한민국 최고의 웹툰 작가이자 웹툰계에서는 삼국지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최훈 작가님입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최훈 작가님. 네, 작가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만화가 최훈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팔척장신. 네. 정말로 그러니까. 관우가 들어오는 줄. 수염만 있으면 만화에서 그 본인 캐릭터 그리는데 네, 조그맣고 짧고. 귀엽고 이런 캐릭터인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커가지고 손해를 네. 많이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네? 네. 커서 손해를 본다고요? 왜요? 초등학교 때도 여자 짝이 없었어요. 다 남자 짝만. 저희는 남자가 항상 많아가지고. 아.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 서러우신 거군요. 예.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초등학교 때 여자 짝이 없었다는 얘기일 줄이야. 죄송하지만 신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186입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84인데 저보다 훨씬 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84. 엄청 커 보이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 오늘 그 TV를 보시는 분들이 좀 연관관계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매니아시고 또 야구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또 락음악도 좋아하시고 근데 저희 우리 남자 우리 지금 방송하는 네 명 다 또 야구도 좋아하고 삼국지도 아, 좋아하잖아요. 연관관계가 좀 있나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삼국지를 좋아한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들이 많이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삼국지랑 야구랑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삼국지도 여러 장수들이 있고 네네. 모사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스탯을 알아가고 그런 아. 기록들을 알아가는 아. 이런 재미가 있듯이 네. 야구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지금 72년생이에요. 아. 네. 네. 아 그렇죠. 그럼 네. 야, 프로야구 생겼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그렇죠, 초등학생이죠. 네, 빠져들만 합니다. 근데 아니 삼국지에 나오는 네. 수많은 캐릭터 중에 본인을 네. 최후의 미워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그거는 누구도 몰라서 찾아봤잖아요. 아, 근데 되게 간단한 그러니까 건데요. 체험이랑 헷갈렸어요. 네. 체험인 줄? 아, 체험. 네. 아, 이 체험. 네. 네. 근데 삼국지에 최 씨가 체험밖에 거의 네임 밸류가 있는 아~ 네, 캐릭터는 체험밖에 없어가지고요. 설마 그런가? 예. 네. 네. 아, 정말 계속해서 상상 이상해요. 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최 씨여서 좋아한다. 아, 한 씨에는 누가 있나 갑자기 생각하고 있는데 한복. 네, 한복. 들어서 좋은 사람이 하나 없어요. 예.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